대한민국에서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어요. 누가 제일 행복하냐? 50대, 60대, 70대 초반이 제일 행복하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하대. 왜냐하면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공부해서 괴롭지, 대학생들은 시험 보느냐고 괴롭지,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괴롭지.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괴로움이 거의 없어요. 그냥 또. 내 강의는 또 들어가고 내가 이놈들한테 돈 주나 봐라 그리고 그돈 가지고 알차게 먹고 마시고 노는 분들이 많아요 500만 원만 남기고 어, 나는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너하고 나하고 엉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를 못해 해봤던 적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천원도 써봤던 적이 없어 천원도 천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많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천원도 벌벌 여기 많을 거야 천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내가 이거를 언제 아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사는 개념이 뭘까요? 그 집이 강남에 아파트가 100평이 있고 벤츠를 몰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맨날 나가서 바람 피고, 엄마는 또 화가 난다고 젊은 사람이랑 바람 피고, 애는 또 엄마 아버지 돈 가지고 매일 바에 가고 클럽에 가고 놀고, 엄마 얼굴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고 서로 따로 사는 그 집이 잘 사는 집일까요? 그 집은 못 사는 집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개념을 좀 바꿔야 돼. 그집잘 살아 어떤 집이냐면은. 그냥 성실하게 직장생활하고, 아내가 기다리는 집에 가고, 붕어빵 들고, 집에 가면 애들이 아빠 기다리고, 또 포옹하고, 같이 저녁에 밥 먹고, 산책 손잡고, 산책 나가는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집들도 제가 공원에 나가보면 가족이 함께 손잡고 나오는 집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벤치가 있고, 강남에 백평 있는데 못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부터 14년 연속 세계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자살률 세계 1위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일까요?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야. 이건 정말로 생각해볼 문제예요. 왜 생각해 볼 문제냐면은 대한민국처럼 자식한테 온갖 정성을 쏟아서 교육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이 등, 등에 있는 뼈다 뽑아서 등골에 있는 뼈를 다 뽑아서 자식들 교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다 주고 난 다음에 늙어서 자식이 갚아야 되는데 60살에 죽으라고 그러니 아니, 갚,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잘못,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자식들 결혼하면 뭐라 그래? 니네들,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너희들 둘만 잘 살아. 이러면은 그 부모는 자식 교육 잘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주위 사람들이랑 어?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님 공양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하느님 일 열심히 하고 니네들 재능 가지고 나누고 살아 이렇게 말해도 잘 살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둘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덕담을 해도 그런 덕담은 하지 마세요. 둘만 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아라 그래. 다 같이. 왜 둘만 잘 살아야 돼?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왜 돈은 흘러 넘치는데 이 고통을 겪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 너만 1등해. 너만 경쟁해서 이겨야 돼. 둘만 잘 살아.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 노동 시간 세계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직장인 스트레스 세계 1위야.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많이 죽고 늙어서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을 보면 정말로 앗 소리가 나요.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을 보면 세계 단연 1위인데 미국은 80세 이상이 10만 명당 5명 정도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80세 이상이 몇 명이 자살하느냐 하면 138명이 죽어요 138명이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그러니까 노인들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존 부모님 안 찾아가는 비율이 140만 명 670만 명 중에 부모님 생전안 찾아가는 자식이 140만 명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안 찾아가는 거요그 할머니들은 내가 보기엔 100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제가 보기엔 참이 삶을 즐길 줄 모르는 것 같아. 여유가 없어. 우린 극단적이야. 지난번에 그 대구 쪽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약에 대구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전부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된다고. <laughs>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선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그리고 당당한 경쟁자로 할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떨어졌으면 당당하게 어, 당선된 사람한테 축하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선거운동 하냐? 고 애썼어. 그러면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을 게 아니라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쉬어야지. 왜 빠져 죽어? 누린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쉬어야 되는데. 빠져 죽어야 돼.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박고 죽자. <laughs> 아니 대학 떨어졌는데 왜 코박고 죽어? 곧 대학 떨어진 게 뭐라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하다가 보면은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매년 입시 때 자살해요.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죽자고. 아니, 애가 초등학교라면 뭐 유치원은 빼고, 초등학교라 때부터 고등학교 사면 12년 동안 애쓴 거야. 그럼 떨어졌으면 애가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너주려고 대학 들어가면 주려고 등록금 500만원 마련한 거 있는데 너 이거 갖고 유럽 배낭여행이나 갔다 와라 훌훌 털어버리고. 그럼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근데 그 500만원 놔두고 굳이 접시에 코 박고 죽어야 되냐 이거야. 그 500만원을 멋있게 쓰면 되지. 근데 우리는 굳이 죽음까지 몰고 가요. 저는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정치인들이 단식을 얼마나 하나? 뭐 간디가 단식한 거 빼고는 거의 단식 안 해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은 협의하고 합의하고 토론하는 게 국회의원이지. 단식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단식은 약자들이 할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에요. 종교인들, 노동자들이 할수 있는 거지. 정치인들이 왜 단식을 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1등만 배워갖고 합의하고 협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출세해야지 행복할까요? 꼭 출세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지 행복할까요? 그냥 지금 행복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laughs>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누가 돈을 줘야지 감옥에 가볼까요? 누가 돈을 줘야지. 누가 말을 사줘야지 감옥에 가볼까요? 누가 말을 사줘야지.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말사 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한번 생각을 해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야 그런데 한국에서 죽었으면 죽었어요 하와이에서 죽었어 하와이에서 망명해갖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어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자기네들이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하면서 감옥에 많이 갔어 그러니까 나이 드셔서는 이제 안 간다고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것 같으니까. 아들들이라도 갔다 오라고 아들들 보냈잖아, 아들들. <laughs> 아버지가 대통령이 했으면 뭐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노무현 대통령 뛰어내려 죽고. 여러분들 혹시 손자가 너무너무 똑똑해. 아이고, 대통령감이야. 이얘기 뭐냐면 아이고, 꼭 감옥 갈 놈이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대통령을 해야지 행복하다.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 이걸 머릿속으로 버려야 돼요. 뭐가 대통령, 대통령 되기까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대통령들 토론할 때 보면 봐요. 서로 정말로 저질이에요. 토론하는 걸 보면 저질이에요. 서로 흠집 내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 원래 인품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그냥 가 부러 갖고 대통령, 대통령을 해요.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사람을 인선하는데 내가 몇 번째 사람까지 들었냐면 27명까지 골랐는데 당신 장관 좀해 달라고 그러니까 난못 한다. 왜? 나는 불법, 위장전입, 이런 거다 걸린다. 그러고 27명까지 갔대, 지금. 그래갖고 또 골랐는데 난리도 아니야,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갈라고 그러면 간쓸게 양심 다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그런 게 부러워. 여러분들은 간쓸게 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laughs>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어요. 누가 제일 행복하냐? 50대, 60대, 70대 초반이 제일 행복하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하대. 왜냐하면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공부해서 괴롭지, 대학생들은 시험 보느냐고 괴롭지,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괴롭지. 여러분들은 사실 그런 괴로움이 거의 없어요. 그냥 또. 내 강의는 또 들어가고 내가 이놈들한테 돈 주나 봐라 그리고 그돈 가지고 알차게 먹고 마시고 노는 분들이 많아요 500만 원만 남기고 어, 나는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너하고 나하고 엉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를 못해. 해봤던 적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천원도 써봤던 적이 없어. 천원도. 천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많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천원도 벌벌. 여기 많을 거야. 천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내가 이걸 언제 아느냐 하면은 내가 할머니들이랑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성당에서 이제 한 할머니들 30분이랑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인천공항에 딱 나타날 때 보면은. 처음에 몰라봐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랑 너무 달라. 선글라스 딱 끼고 어, 스카프 목에 딱 들르고 돈을 얼마나 하는지 여기다 딱 돈가방 딱 차고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딱 음, 이제 이 파리행 비행기를 타죠. 그럼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죠. 드디어 내가 해외 성지출래 파리, 로마, 이스라엘을 가는구나. 라고 딱 파리에 내리면 가이드가 버스를 딱 갖고 나와요. 근데 대개 밤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딱 파리 시내를 지나가면 파리는 직접 조명이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이야. 이렇게 밑에서 불을 쫙. 사람이요 직접 조명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간접 조명은 은은한 게 좀 고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고상하게 살고 싶으면 집에 직접 조명하지 말고 간접 조명 쫙 해놓으면은 딱 방에 들어가 보면은 집에 거실도 직접 조명하지 말고 밑에서 싹싸 올려봐 기분이 그냥 와인도 마시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그렇거든 근데 딱 파리를 가다 보면 딱 그렇거든. 그리고 그냥 한 가운데 에펠탑이 30분마다 막 반짝반짝반짝 불 거기 막뭐 레온 사인 막 하면은요 기가 막혀요.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예술의 도시 오신 거 환영한다고. 내일 아침은 부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전에는 모나리자 미소를 보러 루브르 박물관을 갈 거라고. 그리고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에 가서 사진 한장 찍고 전심 식사하시고는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갈 거다. 몽마르트 언덕을 예. 저녁은 세네 강에서 선상 파티를 하고 밤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 쌍젤리제 거리에서 와인을 한잔 하고 호텔로 들어갈 거다 내일 스케줄은 이렇다 그럼 진짜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 근데 막 하는데 여기는 다이아나비가 죽은 도로다 그거 꼭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크 역사 뭐, 뭐 나폴레옹이 막그뭐 개선문 막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내가 드디어 이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호텔 도착 5km 전에 가이드가 딱 일어나고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여긴 에티켓이 참 중요하다 문을 열면 잡아주는 게 에티켓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리면은 포터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갖다 줄 텐데 1달러 팁을 주는 게 에티켓이다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는 그침대다가 1... 왜냐하면은 그 침대 청소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없어요 다그 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민자들이 하는 거니까. 1달러를 내려놓는 게 에티켓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할머니들이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지 않았던 이 달러가 딱튀어 나온 거. 야 생각지 않았던 이 달러가. 그러고 딱 호텔에서 딱 내리면은 정말 포터들이 막 모자를 쓰고 막 가방을 들고 가려오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비행기 10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얼마나 피곤해. 근데 그큰 음, 여행용 가방을 이제 밀고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명 가면은 유럽의 호텔들은 엘리베이터가 다 작아요. 옛날 건물들이라. 두 명, 세 명들은 꽉 차. 그럼 또재빨른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5분, 10분을 기다리면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질이. 로마에 도착하면 얘기하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그 가방을 끌고 알아서 가요. 자기가 1달러를 아끼려고. 호텔 나올 때도 까먹을 경우도 있지만 아까워. 다시는 안 오는데 그냥 나와버려. 그리고 압권이 있어요. 성지순례 끝나고 할머니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신부님 세상에 나가보니까 맨내돈 뜯어먹는 도둑놈들 밖에 없다고 <laughs> 그리고 10, 보통 1일 정도 순례를 나가는데 11일 동안 기억이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성지고 보고, 어, 힘들게 가방 끌고 다녀. 이러면 나이는 먹었지. 그럼 보통 여러분이 한 450만원 내고 가는 성지술래요. 450만원. 그러면은 하루에 2달러면은 10이면 20달러야. 20달러? 그게 뭐가 아깝다고 그 1달러 때문에 벌벌 떨면서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그 무거운 가방을 그냥 1달러 주고 땡큐 땡큐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천 원도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450만 원 내고 갔으면 기분 좋겠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여행 갔다 와도 즐거웠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도둑놈들한테 사기당한 그런 기분이야 성주술래 갔다 왔는데 저도 뭐 많이 다니죠 1년에 4개월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잠비아 끝나고 미국 교우들이 케이프타운 희망봉 아프리카 맨 끝에 거기 갔다 오보고 싶다고 호텔 예약까지 다 예약, 예약해갖고 나하고 같이 갔어요 케이프타운 호텔에 딱 가니까 진짜로 포토들이 가방, 방번호 딱 찍어갖고 갖고 오더라고요 나는요 그 사람들한테 돈한 번도 아낀 적이 없어요 오면 1달러 안줘 5달러 딱 줘요

1달러, 2달러, 5달러가 아까워서 그거를 아끼려고 도둑놈들이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야 마음에 여유가 이번에도 애틀란타 강의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호텔에서 한 4일 있었어요 4일 있었는데 마지막 날은 거기다 내가 10달러 딱 놓고 썼어요 편지 그 사람 이민자야 편지를 항상 써요 저는 마지막에 땡큐, 갓 블레스 유 아이컴 프롬 코리아 딱 이렇게 얼마나 좋아. 그거 쓴다고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걸 받음으로써 하루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큰 기쁨.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끝까지 아껴. 근데 문제는 그걸 아껴갖고 정말 또 행복한데 쓰면 좋은데 끝까지 아끼다가 죽어.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 한번 호강해 보려고 그랬는데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호강은 언제 하면 돼? 지금 하면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생일날 내 기억해 주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냉면 먹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내 생일에. 왜? 내 생일을 남이 차려줘야 돼. 내가 차려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니까, 야, 너 60년 동안, 70년 동안 애썼다. 내가 오늘 너한테 한턱 쏘게. 네 태어난 날이니까. 그럼 내가 가서 먹으면 되지. 그니까,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 맛이랑 내가 한턱 쏘고 먹는 냉면 맛은 냉면 맛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천 원을 쓰더라도 멋있겠어. 폼 나겠어요. 냉면을 먹어도 뽐나게 나가서 먹어 눈물 뚝 콧물 뚝 흘리고 그러지 말고요. 행복은요. 큰데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무슨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는다고 그 사람들 안 행복해요. 그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봐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예, 네, 안 행복해요. 부러울 거 하나 없어요. 이번에 9월 30,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황금 연휴에 황금 연휴 발칸반도로 갔다 왔어요. 제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그다음에 크로아티아, 그다음에 잠깐 보스냐 이렇게 들렀다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를 할때 뭐, 나, 나야 뭐, 교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정말로 많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죠. 정성스럽게 대하죠. 근데 이제 내가 평창에 들어가니까 이제 본당이 없잖아요. 그, 이제 연말만 되면은 나를 찾아오는 비전동 교우들이 있어. 그 나는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에너지를 다 빼갖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 와도 쳐다도 안 봐요. 세배하러 왔는데 무슨 세배냐고. 그런데 10년 동안 하, 내가 보든 안 보든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가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또 세배라고 왔는데 내가 찬밥 대, 대우를 했는데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년, 4년 후까지 스케줄이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4년 전에 보니까 2017년 딱 황금 연휴 10일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야, 2004년 후에 황금 연휴 10일이 있다. 나하고 그때 내가 온전히 너희들하고 같이 여행 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들 한 30명이 한 달에 20만원씩 3년 동안 개를 모았어.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이면 240만 원에 거의 7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여행비는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성지, 성지, 뭐 나라도 아름답지만은 성지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체리라는 성지를 갔어요. 뭐맨 여기저기 너무 다니니까 무슨 성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오후 3시 미사를 이제 경당에서 봉헌하기로 했는데 대성당에 딱 갔는데 대성당은 안 빌려 줘요. 우리도 여기 지금 왜 여기 모였는지 알아? 명동 대성당 안 빌려 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대성당은 잘안 빌려 줘요.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이 조그만 소규모의 순례객은 아예 안 빌려 줘. 그것도 동양 사람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더안 빌려 주죠. 근데 딱 성당을 이제 저기 막 성모님을 이제 경배드리려고 들어갔는데 크로아티아 사람이야. 여긴 오스트리아 성지인데 전통 복장을 입고 왔는데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온 거야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와갖고 영성 최후 묵상을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는데 그냥 우는 거야 신부도 울고 그 대설자도 울고 솔로 한 사람도 울고 밴드들도 울고 교우들도 울고 근데 그 음악을 연주하는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갔는데 한 200명하고 갔는데 그 중에 천주교 신자 아닌 자매가 하나 왔었어요. 근데 이 성주술례를 하면서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낀 거야. 그리고 거기 또딱다 가톨릭 성지잖아요. 이분은 음, 음, 종교가 달랐는데 그런데 거기서 딱 요르단강에서 딱 거기서 천주교 세례를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르단 강물을 퍼서 그 자리에서. <laughs>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세례명이 본난데 세례를 줬는데 얼마나 내가 세례를 줬으니까 영어로 빠더라 그러냐. 빠도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안부도 잘 묻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번에 성주 순례 데리고 갔어요. 성주 순례를 데려갔는데 가톨릭 전례를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전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찾아갖고 야, 빨리 와서 이거 가톨릭 이런 아름다운 전례가 있다. 그걸 보는데 다 우는 거야 성가를 부르면서. 근데 그 성당의 그 울림이 얼마나 좋아요. 그 옛날 성당들이 울림이 얼마나 좋아. 뭐 기가 막히더라고.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보는데 3시 미사에 내가 제의를 입어야 되는데 5분을 지난 거야. 그래갖고 제의를 못 입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의를 입고 그 경당에 갈라 오랬더니 폴란드에서 성주술 내온 신부하고 교우들이 그 경당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 우리는 미사할 때가 없어진 거예요. 미사할 때가들어 그 갔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 우리 우리 거니까 나오라고 그럴 수가 있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산에를 올라가야 되는 거야, 산에를 대성당은 꿈도 못 꿨고. 거 이제 제대 그 제의실 맞는 형제가 제가 보니까 평신도 같더라고요. 안 된다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30분을 또 버스 타고 또 올라가면 우리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너무. 근데 내 마음에 간절하게 대성당에서 미사를 보헌하고 싶은 거야. 본당 신부가 나왔어요. 대성당에서 미사 하고 싶다고. 바실리카거든요. 그랬더니 코리아에서 왔냐고 그래서 아 우리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럼 대성당에서 하라고. 응. 대성당에서 하라고. 이거 아직 박수 칠 것도 아니에 지금. 대성당에서 하라고 했는데 또 내가 키가 조그마니까 하 짧은 제의를 그 신부님이 다 찾아서 나를, 나를 입혀주더라고. 신부님이 어막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우리 부관장 신부님 미사 봉헌하는 때인데 우리가 입당을 갖고 성가를 하는데 이때부터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지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막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강론을 시작하는데 우리 부관장 신부가 성모님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당을 혼동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래 온 외국 교우들도 너무 너무 아름다우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난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눈좀 울까봐. 하여튼 너무 은혜로운 미사를 하고 미사를 하고 딱이 성지가 뭔가 봤더니 이 성지는 850년 된 성지야. 그 성모님이 여러분들 사진에 있어 성모님이 예수님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왕관을 쓰고 그런데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그 목발이 수백 개가 있었대요. 목발 짚고 왔다가 다 두고 간 거죠. 근데 이제는 너무 기적을 바래 갖고 이다친 거야. 다 치고 이제는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거기에 베네딕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 다녀가신 성지야. 거기서 미사를 한 거야. 거기서 미사를 보헌할수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그 은혜로운 미사를 봉헌하고 물론 그 성당뿐만 아니라 곳곳의 성당에서 미사할 때마다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하고 같이 30명이 성주순례를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일반 직장인들이야 그냥 직장인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부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면 그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여러분이 부부가 평생 도 돈이 버는 돈이 23억이래요. 평균 대한민국에서 23억을 벌고 나를 위해서 500만 원그 아름다운 성지 순례 한 번을 못 가? 그리고도 지질이 복도 없는 년 성지 순례에 보내 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면 돼? 내가 가면 돼. 내가 남이 왜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겨? 왜내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내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야? 나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내가 남한테 바랄 거 하나 없어. 섭섭할 것도 하나 없어요. 저는 이 가장 잔인한 부모가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가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판검사 될라 그러면요 태어나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해돼 얘네들. 태어나서부터 예, 누워있으면 기억 니은 디글 리을 돌아가야 돼. 얘네들은.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 어, 여러분들 그 특목고 들어가려고 하면 새벽 2 시, 3 시까지 공부해요. 학원에서 그렇게 시켜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복이 뭔지 잘 모르는 애들이야. 그리고 엄마 나좀좀 좀 놀러 좀갈 거야. 친구들하고 이번 토요일 이놈 새끼들 놀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 대학 들어가갖고 삼성에 취직해서. 부터너 행복해. 여러분들, 한 살, 서부터 서른 살까지 안 행복한 애가 삼성에 들어가는 날부터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쭉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공부해 갖고 좋은 자리에 가 갖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 대학교 들어가고 사법고시 시험 본다. 그러면요, 정말로 코피 터져가면서 일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어, 엉덩이에 땀띠 나면서 공부해야 돼. 그갖고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어 보통 천명 정도 뽑거든요. 만에안 뽑을 때는 오백 명 뽑고 연수원에서. 그럼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다 판검사 되는 게 아니에요.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 100등부터 200등까지 검사, 200등부터 1000등까지 변호사야. 변호사 중에 반 이상은 지금 300만원도 못 번대요. 그렇게 청춘을 다 날리고 학창시절을 다 날렸는데도 돈못 벌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집에 판검사가 나타나 평창에는 막 판사가 됐음 사법고시 합격하면은요 읍내 막이 사법고시 합격 누구네 집 자녀 셋째 자녀 합격 막 걸어놓고 난리도 아니야 음 정말로 신나요 우리는 사무관만 승진해도 누구 사무관 축하 막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갖고 판사가 됐어. 그러면은 미래가 창창하고 앞날이 활짝 펼쳐질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 강도들 만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질이 결정돼요. 누구를 만나고 살. 아니, 판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저놈이 정말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평생하고 사는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 그리고 자기 자식 판사로 밀어넣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제일 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진 작가래요. 저 지금 저 촬영하는 저분들 제일 행복한 분들이래. 사진 작가들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아름다운 거 찍잖아요. 그리고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건 성직자들, 성직자들 어, 신부님 저 신부님 때문에 자살려고 그러다가. 자살 안 하고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신부님 때문에 술 끊었어요. 신부님 때문에 우울증 고쳐줬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제가 이 본당 신부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느냐면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법대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한 친구가 있었어요.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 대법관 후보라 그랬어. 근데 이 친구는 바로 로펌 회사로 빠져서 법률 회사로 판사 임명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왜 법률 회사로 빠졌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부님,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소신 재판을 자신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묵상 꺼입니다 어떤 묵상거리냐 하면은 그 똑똑한 애들이, 그 능력 있는 애들이 판사가 돼갖고요. 위에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잔인한 일이 어디있어요 대개 또 정치판사가 되면은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해요.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그들의 고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뭐 있어. 그러니까 유럽, 유럽에 내가 그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 뭐라 그래? 이것 저기 뭐야? 식당에서 이 서빙 하는 사람도요. 자기는 이 일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난 너무 너무 즐겁다는 거 어때냐는 내가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팁 받고 팁 받고 나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유럽은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서빙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들이 멋있게 넥타이 메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60대 할아버지가 서빙하면은 저 늙어갖고 저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냥 나 생긴 대로 살면은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남을 부러워할 게뭐 있어요. 어 제가 그 우리 생태 마을에 직원이 하나 있어요. 뉴욕에서 온 직원인데, 뭐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죠.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메리앤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케네디가 나온 고등학교에 이 학교는 등록금이 1년에 고등학교인데 1억이야. 1년 등록금 이 1억.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가는 학교죠. 되게 중동의 귀족들, 왕족들, 미국의 최고 돈 많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이 학교는 애들이 학교 올때 자가용 타고 안 온대요. 비행기 타고 오지, 무슨 자가용이야. 근데 이 140년 된 학교인데, 우리 그 아들이 그 메리엔 초고등학교에 동양인 최초로 학생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컬럼비아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해서 집이 망해갖고 전액 장학생 졸업했어. 얘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돈방석에 앉는 애예요. 왜 돈방석에 앉느냐면 그 많은 친구들한테 어, 야 여기 펀드 좀 넣어라. 그러면은 수백만 달러를 벌수 있는 애래요. 그 원래 그렇게 간대 걔네들 그, 그 코스가. 근데 얘는 한국에 평창에 와갖고 아버지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나 연극 하고 싶어. 지금 돈을 집이 망해갖고 돈 벌어도 현찰을 판국인데 또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어요. 왜? 여기 50, 60, 70대 특히 6, 70대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대학 가고 싶어도 네가 무슨 대학이야? 오빠가 가야지. 남동생이 가야지. 그래서 희생당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 가고. 돈벌어, 힘들어도 다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어. 그때는 못살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잘 살아. 정말로 잘 살아요. 대한민국, 물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다잘 살아요. 다잘 살아. 아무리 못 살아도 집에 자가용 하나씩 다 있어. 잠비아에서는 꿈도 못 꾸는 그마만큼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나라에 이제. 그래서 해라. 그리고 얘는 NYU 조지 클론이라는 영화배우가 졸업한 유명한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을 갔어 영국영화학과 그리2년 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졸업을 작년 5월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해야 돼? 연주를 해야 될거 아니야 오디션을 봤는데 시카고에서 조지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해밀턴은 미국의 독립 아버지야 3인의 독립 아버지야 어, 시카고에서 6개월 동안 했는데 1800석 6개월 전성 매진이래요. 근데 얘가 오디션을 봤는데 뭐에 됐느냐 하면 조연의 대타. 조연이 아프면은 나가서 하는 대타로 됐어요. 근데 조연의 대타도 대단한 거죠. 왜냐면은 6개월 동안 받는 돈이 10만 달러니까 1억이니까 1억. 조연의 대타도 1억. 조연의 대타도. 6개월을 끝났어. 그러니까 또. 또 오디션을 또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 친구가 5월달 끝날 때쯤 오디션을 봤는데 이번에는 바로 브로드웨이에 가갔고 줄리 테이머 감독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죠. 스파이더맨은 알죠. 스파이더맨 만든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언 킹 제작한 감독이에요. 세계적인 감독이죠. 이 감독이 이번에 M 버터플라이라는 연극을 하는데 거기에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주연으로 한국인 최초, 한국인 최초로 캐스팅이 됐는데 이 지난 10월 27일 며칠 전에 첫 공연을 했어요. 아버지가 갔다 왔어. 사진, 사인도 나한테 해서 다 보냈더라고요. 어, 이6 5개월 연극인데 50만 달러래. 한 달에 1억씩 버는 거한 달에 1억씩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줄리 테머 감독의 캐스팅이 됐다니까. 조지 해밀턴 시카고에서 마지막 공연을 조연의 데타한테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공연 3시 7시 공연을 주연을 줬어요. 우리 잊지 말라고, 브로드웨이에 가도 우리 잊지 말라고 주연을 줬어. 주연을 줬는데, 얘는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나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그런데... 마지막에 공연하는데 커튼콜을 하는데 15분 동안 커튼콜을, 앵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키가 워낙 작으니까 다른 스텝들하고 같이 연극하는 친구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뛰어서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15분 동안 앵콜, 커튼콜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편지했어요. 신부님, 정말로 감사하다고. 신부님의 배려, 유머. 내가 많이 웃긴가 봐요, 걔한테. 신부님의 유모, 배려, 사랑으로 자기네 가족이 이 행복하게 됐다고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신부님 생태마을에 돈 갖다 주는 게 자기 미션이래 미션 <laughs> 근데 저는 저는 그 친구한테 돈 받을 생각 전혀 없어요 나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돼왜 내가 그 힘들게 버는 돈을 뺏어서 써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되는데 어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누가 행복하냐면 내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럼 봄은요 내가 뉴욕에 강의 갈때 보면 강사료 다 주고 왔어 쓰라고 학비 에천 달러 이천 달러. 그러니까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용돈을 주는데 잘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증권가에 갔다면 친구들 뒤치다거리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뭐그 친구 가술 같이 마셔주고 어려운 일 해결해주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섰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네.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먹고 그다음에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지난번에 크로아티아 간 친구들이 아 너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는 과달루페 가자고 멕시코 과달루페 그래서 개를 모을 파냐 보니까 아, 그래서 갈 생각도 있어요 같이 전 과달루페를 두번 갔다 왔거든요 하느님 만나는 거는 돈을 좀 써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만나죠 하느님이 활동하시는 곳에 가서 체험을 해야지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언행은 인생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내뱉는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반영하며,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가벼운 말이나 예의 없는 행동은, 듣는 이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품위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행에 있어서 실수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언행이 지속된다면 자신은 물론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나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내 친구가 그 종업원에게 반말하거나 어투를 거칠게 하면 이것은 정말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일삼는 분들은 이 친구들이 내 자식 같아서 그랬다.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 라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내가 편하다고 상대방도 나를 편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건큰 오산입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종업원을 마주하면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동시에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투를 사용하면 종업원은 이런 말투에 크게 감사함을 느끼고 내가 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가 원활하게 잘 이어졌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서로의 호감이 증진되고 신뢰를 쌓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어떤가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짧은 시간만 대화해도 대화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상대방이 반감을 품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하더라도 믿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말투와 부드러운 말투가 정말 한끗 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카페에서 어린 종업원에게 커피를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 두잔 줘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메리카노 두잔 부탁 드린다고 말하면 주문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기분 좋습니다. 이런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들을수록 더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뱉기 전에 항상 충분히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을 상대방에게 들었다면, 내 기분은 어땠을까? 라고 처지 바꿔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실수로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했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곧바로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실수했구나 하며 그 실수를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둘째,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거나 재력을 자랑하거나 남을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함이 몸에 베어 있고 그들의 장점을 다른 사람에게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은 이미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티가 나려고 아무리 값비싸고 휘황찬란한 명품을 온몸에 휘둘러도 그런 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은 절대로 그게 귀티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한 아픔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에 대한 결핍이 생기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타인으로부터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는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눈에 가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안타깝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랑은 나를 귀티 나지 않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특히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남들에게 거리낌 없이 말한다면, 박수 대신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부딪혀 있다면 당신에 대한 감정은 증오로 변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은 유한하고 언제라도 잊힐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입 밖으로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인생이란 게 당장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어서 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인생에서 남을 배려하면서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면이 있으므로 남들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려심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배려하는 삶을 떠올리면 자신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려란 내가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피해가 오더라도 오직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바로 희생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아는 희생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희생은 정말 고귀하고 값진 것이니 그 가치를 감히 운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려하는 사람은 귀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고급스러움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스러운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고급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 평범한 옷을 입거나 값비싼 물건이 없어도 행동을 통해서 고급스러움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품격있고 매력적인 사람들은 남의 의견이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배려라는 게 실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것 또한 배려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말을 할때귀 기울이고 눈 마주치기, 고개 끄덕이기 등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남을 배려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 주장을 굽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돌려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직설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자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배려하는 게 타인에게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려는 단순히 상대방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런 배려는 그몇 배가 되어서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하며 동시에 공동의 이익과 복지를 추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려란 단순히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내가 타인 관점에서 이런 배려를 받으면 어떨까? 먼저 생각하면 더 뜻깊은 배려를 할수 있습니다. 한평생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라도 남을 위한 작은 배려를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차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귀티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우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아함은 바로 차분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일단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심신이 안정되면 행동 또한 매우 차분해지며 매사에 좀더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먹으면 조급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도 삶의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살면 좋은 인연을 맺는 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대체로 안정적인 사람한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정적이란 경제적 안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분하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행동한다면 상대방은 그런 안정적인 모습의 매력을 느껴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인연이 떠나갔다고 해서 차분함을 잃고 상대방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그 인연은 나에게서 더 멀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차분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수없이 좋은 인연이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을 차분하게 살아야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욕심내고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차분한 마음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걱정과 고민을 내려놓으면 인생의 새로운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은 보통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귀티가 넘쳐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분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조화롭습니다. 그들은 너무 서두르거나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움직이지 않고 적절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합니다.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에 상대방은 당신을 신뢰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깊은 물처럼 소리 없이 흐르는 차분한 사람들은 얕은 물처럼 시끄럽게 흐르는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개선하며 발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차분하게 인생을 살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차분하게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세우고 실현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는 50살만 넘어도 노인 대접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더는 일하지 않고 집에서 손자, 손녀들 재롱을 보면서 한가한 삶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도 했고, 특별히 그것이 잘못되었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더러, 나이 들면 자신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부모는 무한 책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끝이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자식들이 찾아와서 손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야 자식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도와주고 싶지만, 나이 들수록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들다 보니, 자식들이 힘들다고 해도,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와줄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산 기간보다, 자식으로서 산 기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부모 노릇은, 정답이 없는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현재까지도 부모 노릇을 하는 분들도 있고, 자식을 독립시켜서, 부모 노릇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 노릇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식으로 살았던 시대와 지금 부모로 살고 있는 시대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부모들은 60년대까지만 해도 자식을 평균 6명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평균 1.2명을 낳는다고 하지요. 60년대에는 6명을 낳다가 지금은 1명밖에 안 낳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이 누구 모시고 오라고 하면 부모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이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바쁘고 형제자매의 나이 차이가 거의 학부모라고 할 만큼 차이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아이를 기르는 시대에는 길렀다는 표현보다는 자기들끼리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에 한 명이나 많아도 두명 정도 아이를 낳다 보니 부모들이 자식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데려다가 학원 보내야 되고 중간중간 식사에 간식까지 챙겨줘야 되고 또 부모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어느 학원이 좋은지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자기가 못한 것들을 앞다투어 시키려다 보니, 자식을 잘 기르려고 하는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에 대한 보호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제 자매가 잘 없습니다. 앞으로 한 20년만 지나도 이모가 뭐지? 고모가 뭐지 하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지요. 지금의 자식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부모와 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독립해서 나와 배우자 두 사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요즘에 많은 엄마들이 마치 그 자식과 평생 같이 살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별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숫자로 보면 부모 밑에서 살다가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고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세 식구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르면 두 식구 그리고 다시 한 식구로 줄어들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균 수명이 7년이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대체로 빨리 죽습니다. 남편이 세살더 많다고 하면 여자가 혼자 살아야 하는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라고 하면 보통 남자가 자기 죽을 때까지만 생각하며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대개 환갑 정도를 맞으면 자식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환갑부터 30년이 남습니다. 그 30년은 다시 부부가 사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룰 때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식이 독립을 해서 자기도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데, 왜내 용돈은 안 주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에게 어떻게 기대하고 사느냐 하는 게,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본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 지수가 떨어집니다. 1960년에는 우리 부모들의 평균 수명이 52살이었고 그 이후로도 70에서 80세에 가셨고 또 자식들이 여섯 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른이 돼서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자식이 많아 봐야 한두 명이다 보니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사실 우리 세대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잘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부모 노릇을 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올인을 해야 할까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쳤을 때,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한다. 이런 태도는 되도록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그 순수함 자체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프면 큰아들 내 집에 갔다. 눈치 보이면 딸네 집에 가고 또 눈치 보이면 다른 아들네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됐는데 지금은 자식도 하나 둘밖에 없고 우리는 100살까지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이 들어 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가 보이면 나중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이 우리 부모의 자식 사랑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가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 사랑을 한다면, 나의 노후는 자식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늙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방식이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고,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반만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데 쓰세요. 자식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내 사랑을 다 바치고 늙어서 손 벌리는 부모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적당히 하고, 늙어서 손안 벌리는 부모를 원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기 때문에, 늙어서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데, 자식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키워준 부모 봉양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나만 불행해질 뿐이고, 자식 간에도 의만 상할 뿐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3대 바보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보가 누구냐면, 손자와 손녀를 봐주느라고, 계획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거나, 혹시 본인이 지금 그러고 계신가요? 만약 모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김서방이랑 지금 어디 가야 해서, 애들 좀 잠깐 봐줘. 그러면 부부가 약속한 건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손자와 손녀를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첫 번째 바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의를 해요. 여보, 우리 이러다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애들이 상속세 많이 내야 되겠지. 그러면 너무 아까울 텐데 하면서 미리 있는 재산 모두 물려주고 용돈 타 쓰겠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번째 바보입니다. 세 번째 바보는 혹시 손자와 손녀가 와서 자고 가겠다고 하면 방이 너무 좁을까 봐 새삼 그 나이에 집을 늘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종류의 바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로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 그럴 것 같다. 나도 바꿔봐야지 해도, 이게 생각보다 잘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식이 서운하다고 하면, 내가 노후에 너한테 손안 벌리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금도 내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국가 차원에서의 책임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노인들을 봉양할 만큼 세금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는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의 수는 많아지다 보니 젊은 사람이 부족해서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 어떡하지?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1차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에 어떻게 살지를 국가와 자식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고 반만 뒷바라지하고 반은 남기라고 했는데 난 이미 해버렸는데 어떡하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무리하지 마세요. 손자, 손녀 봐주다가 건강 잃는 것도 내 남은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내 몸도 적당히 쓰고 아껴야 자식에게 나중에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세요. 50, 60 되어서 이혼을 하면 요즘에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고 하는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황혼 이혼도 많아집니다. 특히나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들은 남성이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집에 들어앉으면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날 사람은 줄어들고 와이프는 밥 차려줄 때마다 눈치 주고 자식들은 아버지와 안 친하니 말도 안 하고 젖은 낙엽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부부가 서로에게 잘하고 존중해주고,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친구들이나 자식과의 관계도 좀 신경을 쓰고, 배우자가 말하면 공감도 해주며,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식은 4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갈 내 자식이 이 사회에서 따돌림 받지 않고 어디 가서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야 할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저 죽어가는 현상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처럼 안 된다고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생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아픈 사람이 많고 이 때문에 오래 산다는 것도 마냥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많은 노년기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흔히 나이가 든 사람 중에는 아픈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 중에서 아픈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노인의 수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라 70, 80대에도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70이 넘으면 아픈 데가 많아질 텐데, 걱정이다 해서, 내 나이 70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죽기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변화와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작이 아니라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인식하지요. 나이가 드는 자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었다는 것은 누가 결정할까요? 50대까지는 젊고, 6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아니면 60대까지는 젊고 7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늙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뭔가를 잘하게 됐으면 더 잘한 것이지, 더 늙은 게 아니지요. 반면에 나는 늙어서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늙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이듦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꿀 때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나이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활 속에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자입니다. 뭐든지 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나는 기운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찾아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자입니다. 예전의 노인은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능동적인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사는 동안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한 기본 원칙 세 가지를 일상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문직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이 들어서 더잘 사는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8조목을 말씀드립니다. 1조목은 움직이자입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계속 써야 합니다. 건강을 얻는 것은 꾸준해야 하고 건강을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몸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조목은 마음을 쏟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사람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생각의 유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레 생깁니다. 봉사도 할수 있을 때 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는 게 좋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3조목은 변화에 적응하자입니다.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과시하면서 그때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현재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매여 있지 않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세요. 주위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후회만 남을 인생을 살면 그것이 나의 과보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조목은 절제하자입니다.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젊다고 체력을 과시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과음 과식은 자제해야 하고 운동도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한 것은 독이 됩니다. 한결같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잡으세요. 오조목은 나이 탓하지 말자입니다. 나이는 탓할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할지 말지는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무엇이든 도전해 보세요. 일단 시도해 보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6조목은 남 탓하지 말자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합니다. 또 이런저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실컷 해도 됩니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잃어보세요.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7조목은 어울리자입니다. 인생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지 말고 어울려야 합니다.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병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길가의 꽃도 친구가 될수 있고 내 옆에 책도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할 조목은 규칙적으로 살자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을 보면 대부분 규칙적으로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은 꼭 지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노년에는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은 며칠 만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운동은 3주는 해야 내 것이 되고, 3달을 하면 효과가 나오고, 3년을 하면 비로소 문화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70살인데 주변에 도움을 받으며 수동적인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고, 100세에도 활동적으로 살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와 선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인생을 너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인생은 그냥 길가에 풀한 포기가 나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하고 한 번씩만 외쳐보세요. 살아있다는 느낌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항상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이유들을 만들어서 움켜쥐고 있지 마시고 놓아버리세요. 살아있는 행복을 지금 누리시면 됩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여러분들 잘 사는 개념이 뭘까요? 그 집이 강남에 아파트가 100평이 있고 벤츠를 몰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맨날 나가서 바람 피고 엄마는 또 화가 난다고 젊은 사람이랑 바람 피고 애는 또 엄마 아버지 돈 가지고 매일 바에 가고 클럽에 가고 놀고 엄마 얼굴 아버지 얼굴 한번못 보고 서로 따로 사는 그 집이 잘 사는 집일까요? 그 집은 못 사는 집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개념을 좀 바꿔야 돼. 그집잘 살아. 어떤 집이냐면은 그냥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아내가 기다리는 집에 가고 붕어빵 들고 집에 가면 애들이 아빠 기다리고 또 포옹하고 같이 저녁에 밥 먹고 산책 손 잡고 산책 나가는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집들도 제가 공원에 나가보면 가족이 함께 손잡고 나오는 집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벤치가 있고 강남에 백평이 있는데 못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부터 14년 연속 세계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자살률 세계 1위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일까요? 이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이야. 이건 정말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생각해 볼 문제냐면, 대한민국처럼 자식한테 온갖 정성을 쏟아서 교육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이 등, 등에 있는 뼈다 뽑아서, 등골에 있는 뼈를 다 뽑아서, 자식들 교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다 주고 난 다음에, 늙어서 자식이 갚아야 되는데, 60살에 죽으라 그러니. 아니, 갚,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잘못,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자식들 결혼하면 뭐라 그래? 니네들,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너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너희들 둘만 잘 살아. 이러면은 그 부모는 자식 교육 잘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주위 사람들이랑 어?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님 공양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하느님 일 열심히 하고, 니네들 재능 가지고 나누고 살아. 이렇게 말해도 잘 살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둘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덕담을 해도 그런 덕담은 하지 마세요. 둘만 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아라 그래. 다 같이. 왜 둘만 잘 살아야 돼?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왜 돈은 흘러넘치는데 이 고통을 겪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 너만 1등해. 너만 경쟁에서 이겨야 돼. 둘만 잘 살아.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 노동 시간 세계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직장인 스트레스 세계 1위야.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많이 죽고 늙어서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을 보면은 정말로 앗 소리가 나요.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을 보면 세계 단연 1인데 미국은 80세 이상이 10만 명당 5명 정도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80세 이상이 몇 명이 자살하느냐면 138명이 죽어요. 138명이.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 그러니까 노인들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존 부모님 안 찾아가는 비율이. 140만 명, 670만 명 중에 부모님 생전 안 찾아가는 자식이 140만 명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안 찾아가는 거그 할머니들은 내가 보기엔 100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제가 보기엔 참이 삶을 즐길 줄 모르는 것 같아 여유가 없어 우린 극단적이야 지난번에 그 대구 쪽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대구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해 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전부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된다고. <laughs>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선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그리고 당당한 경쟁자로 할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떨어졌으면은 당당하게 어 당선된 사람한테 축하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선거운동하냐고 애썼어. 그러면 다 같이 낙동강에 와서 빠져 죽을 게 아니라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쉬어야지 왜 빠져 죽어. 우리는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쉬어야 되는데 빠져 죽어야 돼.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대학 떨어졌는데 왜코 박고 죽어 곧 대학 떨어진 게 뭐라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하다가 보면은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매년 입시 때 자살해요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죽자고 아니 애가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은 빼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사면 12년 동안 애쓴 거야 그럼 떨어졌으면 애가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너 줄라고 대학 들어가면 줄라고 등록금 500만 원 마련한 거 있는데 너 이거 갖고 유럽 배낭여행이나 갔다 와라 훌훌 털어버리고 그럼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근데 그 500만 원 놔두고 굳이 접시에 코 박고 죽어야 되냐 이거야 그 500만 원을 멋있게 쓰면 되지 근데 우리는 굳이 죽음까지 몰고 가요. 저는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정치인들이 단식을 얼마나 하나? 뭐, 간디가 단식한 거 빼고는 거의 단식 안 해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은 협의하고 합의하고 토론하는 게 국회의원이지, 단식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단식은 약자들이 할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에요. 종교인들, 노동자들이 할수 있는 거지, 정치인들이 왜 단식을 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1등만 배워갖고 합의하고 협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출세해야지 행복할까요? 꼭 출세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지 행복할까요? 그냥 지금 행복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누가 돈을 줘야지 감옥에 가볼까? 누가 돈을 줘야지. 누가 말을 사줘야지 감옥에 가볼까? 누가 말을 사줘야지.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말 사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한번 생각을 해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야. 그런데 한국에서 죽었어 못 죽었어요. 하와이에서 죽었어 하와이에서 망명해 갖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어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자기네들이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하면서 감옥에 많이 갔어 그러니까 나이 드셔서는 이제 안 간다고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것 같으니까 아들들이라도 갔다 오라고 아들들 보냈잖아 아들들 아버지가 대통령이 했으면 뭐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노무현 대통령 뛰어내려 죽고 여러분들 혹시 손자가 너무너무 똑똑해. 아이고, 대통령감이야. 이 얘기 는 뭐냐면, 아이고, 꼭 감옥 갈 놈이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대통령을 해야지 행복하다.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 이걸 머릿속으로 버려야 돼요. 뭐가 대통령, 대통령 되기까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대통령들 토론할 때 보면은 봐요. 서로 정말로 저 질이에요. 토론하는 걸 보면 저 질이에요. 서로 흠집 내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 원래 인품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그럼 뭐가 부러워고 대통령 대통령을 해요.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사람을 인선하는데 내가 몇 번째 사람까지 들었냐면, 27명까지 골랐는데, 당신 장관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난 못한다. 왜? 나는 불법, 이장 전입 이런 거다 걸린다. 그러고 27명까지 갔대, 지금. 그래갖고 또 골랐는데, 난리도 아니야,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갈라고 그러면은, 간쓸개 양심 다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그런 게 부러워. 여러분들은 간쓸게 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laughs>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어요. 누가 제일 행복하냐? 50대, 60대, 70대 초반이 제일 행복하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하대. 왜냐하면은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공부해서 괴롭지, 대학생들은 시험 보느냐고 괴롭지,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괴롭지,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괴로움이 거의 없어요. 그냥 또, 내 강의는 또 들어가고, 내가 이놈들한테 돈 주나 봐라, 그리고 그돈 가지고 알차게 먹고 마시고 노는 분들이 많아요. 500만 원만 남기고, 어, 나는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너하고 나하고 엉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를 못해. 해봤던 적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천 원도 써봤던 적이 없어. 천 원도. 천 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많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천 원도 벌벌. 여기 많을 거야. 천 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내가 이걸 언제 아느냐 하면은 내가 할머니들이랑 성주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성당에서 이제 한 할머니들 3 0 분이랑 성주순례를 가잖아요. 인천공항에 딱 나타날 때 보면은 처음에 몰라봐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랑 너무 달라. 선글라스 딱 끼고 스카프 목에 딱 들르고 돈을 얼마나 하는지 여기다 딱 돈가방 딱 차고.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딱 이제 이 파리행 비행기를 타죠. 그럼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죠. 드디어 내가 해외 성지순례 파리, 로마, 이스라엘을 가는구나. 그리고 딱 파리에 내리면은요 가이드가 버스를 딱 갖고 나와요. 근데 대게 밤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딱 파리 시내를 지나가면은 파리는 직접 조명이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이야. 이렇게 밑에서 불을 쫙 사람이요 직접 조명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간접 조명은 은은한 게좀 고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고상하게 살고 싶으면 집에 직접 조명하지 말고 간접 조명 쫙 해놓으면은 딱 방에 들어가 보면은 집에 거실도 직접 조명하지 말고 밑에서 싹쌓 올려봐. 기분이 그냥 와인도 마시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그렇거든. 근데 딱 파리를 가다 보면 딱 그렇거든. 그리고 그냥 한 가운데 에펠탑이 30분마다 막 반짝반짝반짝 불 거기 막뭐 레온 사인 막 하면은요 기가 막혀요.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예술의 도시 오신 거 환영한다고 내일 아침은 부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전에는 모나리자 미소를 보러 루브르 박물관을 갈 거라고. 그리고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에 가서 사진 한장 찍고 전심 식사하시고는. 몽마르뜨 언덕을 올라갈 거다 몽마르뜨 언덕을 예. 저녁은 세네강에서 선상파티를 하고 밤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 쌍젤리제 거리에서 와인을 한잔하고 호텔로 들어갈 거다 내일 스케줄은 이렇다 그럼 진짜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 근데 막 하는데 여기는 다이아나비가 죽은 도로다 그거 꼭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크 역사 뭐 뭐, 나폴레옹이 막그뭐 개선문 막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내가 드디어 이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호텔 도착 5km 전에 가이드가 딱 일어나고 이상한 말을 해요. 여긴 에티켓이 참 중요하다. 문을 열면 잡아주는 게 에티켓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리면은 포토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갖다 줄 텐데 1달러 팁을 주는 게 에티켓이다.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는 그 침대다가 일 왜냐면은 하그 침대 청소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없어요. 다그 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민자들이 하는 거니까 1달러를 내려놓는 게 에티켓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할머니들이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지 않았던 이 달러가 딱튀어 나온 거야. 생각지 않았던 이 달러가. 그러고 딱 호텔에서 딱 내리면은 정말 포터들이 막 모자를 쓰고 막 가방을 들고 가라오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비행기 1 0 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얼마나 피곤해? 근데 그큰 음, 여행용 가방을 이제 밀고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명 가면은 유럽의 호텔들은 엘리베이터가 다작아요 옛날 건물들이라 두명세명들가면꽉 차. 그럼 또재빠른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5분 10분을 기다면 리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질이. 로마에 도착하면 얘기하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그 가방을 끌고 알아서 가요. 자기가 1달러를 아끼려고. 호텔 나올 때도 까먹을 경우도 있지만 아까워. 다시는 안 오는데 그냥 나와 버려. 그리고 압권이 있어요. 성지순례 끝나고 할머니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신부님. 세상에 나가 보니까 맨내돈 뜯어 먹는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그리고 10 보통 1일 정도 순례를 나갔는데 11일 동안 기억이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성지 구보고 그 힘들게 가방 끌고 다니면 나이는 먹었지. 그럼 보통 여러분이한 450만 원 내고 가는 성지 순례예요. 450만 원. 그러면은 하루에 2달러면은 1 0일이면 20달러야. 20달러. 그게 뭐가 아깝다고, 그 1달러 때문에 벌벌 떨면서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그 무거운 가방을 그냥 1달러 주고 땡큐, 땡큐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천 원도 써봤던 적이 없는 거야. 예 450만 원 내고 갔으면 기분 좋겠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써봤던 적이 없는 거야. 그 여행 갔다 와도 즐거웠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도둑놈들한테 사기당한 그런 기분이야. 성주실래 갔다 왔는데. 저도 뭐 많이 다니죠. 1년에 4개월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잠비아 끝나고 미국 교우들이 케이프타운, 희망봉, 아프리카 맨 끝에 거기 갔다 오고 싶다고 호텔 예약까지 다 예약, 예약해 갖고 나하고 같이 갔어요. 케이프타운 호텔에 딱 가니까 진짜로 포토들이 가방, 방 번호 딱 찍어 갖고 갖고 오더라고요. 나는요. 그 사람들한테 돈한 번도 아낀 적이 없어요. 오면 1달러안 줘, 5달러딱 줘요.

1달러, 2달러, 5달러가 아까갖고 그거를 아끼려고 도둑놈들이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야 마음에 여유가 이번에도 애틀란타 강의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호텔에서 한 4일 있었어요 4일 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은 거기다 내가 10달러 딱 놓고 썼어요 편지 그 사람 이민자야 편지를 항상 써요 저는 마지막에 Thank you, God bless you I come from Korea 딱 이렇게 네. 얼마나 좋아 그거 쓴다고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걸 받음으로써 하루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큰 기쁨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끝까지 아껴 근데 문제는 그걸 아껴 갖고 정말 또 행복한데 쓰면 좋은데 끝까지 아끼다가 죽어 써 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써 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 한번 호강해 보려고 그랬는데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호강은 언제 하면 돼? 지금 하면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생일날 내 기억해 주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냉면 먹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내 생일에. 왜? 내 생일을 남이 차려줘야 돼 내가 차려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너 60년 동안 70년 동안 애썼다 내가 오늘 너한테 한턱 쏘게 네 태어난 날이니까 그럼 내가 가서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지리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 맛이랑 내가 한턱 쏘고 먹는 냉면 맛은 냉면 맛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천원을 쓰더라도 멋있겠어 폼나겠어요 냉면을 먹어도 봄나게 나가서 먹어 눈물 뚝, 콧물 뚝 흘리고 그러지 말고요. 행복은요? 큰데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무슨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는다고 그 사람들 안 행복해요. 그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봐요. 그 사람들 행복하겠어요? 예, 네, 안 행복해요. 부러울 거 하나 없어요. 이번에 9월 3시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황금 연휴, 에 황금 연휴. 발칸반도로 갔다 왔어요. 제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잠깐 보스냐 이렇게 들렀다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를 할때 뭐, 나, 나야 뭐 교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정말로 많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죠. 정성스럽게 대하죠. 근데 이제 내가 평창에 들어가니까 이제 본당이 없잖아요. 그 이제 연말만 되면은 나를 찾아오는 비전동 교우들이 있어. 그 나는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에너지를 다 빼갖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 와도 쳐다도 안 봐요 세배하러 왔는데 무슨 세배냐고 그런데 10년 동안 하, 내가 보든 안 보든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가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또 세배라고 왔는데 내가 참밥 대우를 했는데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년, 4년 후까지 스케줄이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4년 전에 보니까 2017년 딱 황금 연휴 10일이 딱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야, 2004년 후에 황금 연휴 10일이 있다. 나하고 그때 내가 온전히 너희들하고 같이 여행 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들 한 30명이 한 달에 20만원씩 3년 동안 개를 모았어.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면 240만 원에 거의 7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여행비는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 갖고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성지 성지 뭐 나라도 아름답지만은 성지가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체리라는 성지를 갔어요. 뭐맨 여기저기 너무 다니니까 무슨 성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오후 3시 미사를 이제 경당에서 봉헌하기로 했는데 대성당에 딱 갔는데 대성당은 안 빌려 줘요. 우리도 여기 지금 왜 여기 모였는지 알아? 명동 대성당 안 빌려 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대성당은 잘안 빌려 줘요.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이 조그만 소규모의 순례객은 아예 안 빌려 줘. 그것도 동양 사람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더안 빌려 주죠. 근데 딱 성당을 이제 저기 막 성모님을 이제 경배드리려고 들어갔는데 크로아티아 사람이야. 여긴 오스트리아 성진데 전통 복장을 입고 왔는데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온 거야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와갖고 영성 최후 목상을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는데 그냥 우는 거야 신부도 울고 그대설자도 울고 솔로 한 사람도 울고 밴드들도 울고 교우들도 울고 근데 그 음악을 연주하는 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성주신뢰를 갔는데 한 200명하고 갔는데 그 중에 천주교 신자 아닌 자매가 하나 왔었어요. 근데 이 성주술래를 하면서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낀 거야. 그리고 거기 또딱다 가톨릭 성지잖아요. 이분은 음, 음, 종교가 달랐는데 그런데 거기서 딱 요르단강에서 딱 거기서 천주교 세례를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르단 강물을 퍼서 그 자리에서. <laughs>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세례명이 보난데 세례를 줬는데 얼마나 내가 세례를 줬으니까 영어로 빠더라 그러냐. 빠도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안부도 잘 묻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번에 성주 순래 데리고 갔어요. 성주 순래를 데려갔는데 가톨릭 전래를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전래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찾아갖고 야, 빨리 와서 이거 가톨릭 이런 아름다운 전래가 있다. 그걸 보는데 다 우는 거야. 성가를 부르면서. 근데 그 성당의 그 울림이 얼마나 좋아요. 그 옛날 성당들이 울림이 얼마나 좋아. 뭐 기가 막히더라고.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보는데 세심 미사에 내가 제의를 입어야 되는데 5분을 지난 거야. 그래갖고 제의를 못 입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의를 입고 그 경당에 갈라 그랬더니 폴란드에서 성주술 내온 신부하고 교우들이 그 경당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근데 우리는 미사할 때가 없어진 거예요. 미사할 때가코들어 갔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 우리 우리 거니까 나오라고 그럴 수가 있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산에를 올라가야 되는 거야. 산에를 대성당 꿈도 못 꿨고. 그 이제 제대 그 제의실 맞는 형제가 제가 보니까 평신도 같더라고요. 안 된다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30분을 또 버스 타고 또올라가면 우리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너무 근데 내 마음에 간절하게 대성당에서 미사를 보헌하고 싶은 거야. 본당 신부가 나왔어요 대성당에서 미사하고 싶다고 바실리카거든요 그랬더니 코리아에서 왔냐고 그래서 아, 우리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럼 대성당에서 하라고 응. 대성당에서 하라고 이거 아직 박수 칠 것도 아니에 지금 대성당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또 내가 키가 조그마하니까 짧은 제의를 그 신부님이 다 찾아서 나를, 나를 입혀주더라고 신부님이 어막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우리 부관장 신부님 미사 봉헌하는 때인데 우리가 입당을 하고 성가를 하는데 이때부터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지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막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강론을 시작하는데 우리 부관장 신부가 성모님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당을 혼동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 온 외국 교우들도 너무 너무 아름다우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난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눈좀 울까봐. 하여튼 너무 은혜로운 미사를 하고 미사를 하고 딱이 성지가 뭔가 봤더니 이 성지는 850년 된 성지야. 성모님이 여러분들 사진에 있어 성모님이 예수님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왕관을 쓰고 그런데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그 목발이 수백 개가 있었대요. 목발 짚고 왔다가 다 두고 간 거죠. 근데 이제는 너무 기적을 바래갖고 다친 거야. 다치고 이제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거기에 베네딕도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 다녀가신 성지야. 거기서 미사를 한 거야. 거기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그 은혜로운 미사를 봉헌하고 물론 그 성당뿐만 아니라 곳곳의 성당에서 미사할 때마다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나고 같이 30명이 성주 순례를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일반 직장인들이야. 그냥 직장인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부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면 그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부부가 평생 동돈이 버는 돈이 23억이래요. 평균 대한민국에서 23억을 벌고 나를 위해서 500만 원그 아름다운 성지 순례 한 번을 못 가? 그리고도 지질이 복도 없는 년 성지 순례에 보내 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면 돼? 내가 가면 돼. 내가 남이 왜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겨? 왜내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내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야? 나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내가. 남한테 바랄 거 하나 없어 섭섭할 것도 하나 없어요 저는 이 가장 잔인한 부모가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가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판검사 되려고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야 돼 얘네들 태어나서부터 누워있으면 기억리은 디글리을 돌아가야 돼 얘네들은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 어, 여러분들 그 특목고 들어갈려그면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해요. 학원에서 그렇게 시켜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복이 뭔지 잘 모르는 애들이야. 그리고 엄마 나좀좀 좀 놀러 좀갈 거야 친구들하고 이번 토요일 이놈의 새끼 들 놀러 갈 시간이 어디있어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 갖고 삼성에 취직해서. 때부터 너 행복해, 여러분들 한 살서부터 서른 살까지 안 행복한 애가 삼성에 들어가는 날부터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쭉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공부해갖고 좋은 자리에 가갖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교 들어가갖고 사법고시 시험 본다 그러면은요, 정말로 코피 터져가면서 일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어, 엉덩이에 땀띠 나면서 공부해야 돼 그래갖고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어 보통 천명 정도 뽑거든요 만에안 뽑을 때는 5 0명 뽑고 연수원에서 그럼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다 판검사되는 게 아니에요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 100등부터 200등까지 검사 200등부터 1000등까지 변호사야 변호사 중에 반 이상은 지금 300만 원도 못 번대요 그렇게 청춘을 다 날리고 학창시절을다 날렸는데도 돈못 벌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집에 판검사가 나타나 평창에는 막 판사가 됐음 사법고시 합격하면은요 읍내 막 사법고시 합격 누구네 집 자녀 셋째 자녀 합격 막 걸어놓고 난리도 아니야 정말로 신나요 우리는 사무관만 승진해도 누구 사무관 축하 막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갖고 판사가 됐어. 그러면은 미래가 창창하고 앞날이 활짝 펼쳐질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 강도들 만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질이 결정돼요. 누구를 만나고 살. 아니, 판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저놈이 정말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평생하고 사는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 그리고 자기 자식 판사로 밀어넣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제일 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진 작가래요. 저 지금 저 촬영하는 저분들 제일 행복한 분들이래. 사진 작가들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아름다운 거 찍잖아요. 그리고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건 성직자들, 성직자들 어, 신부님 저 신부님 때문에 자살할라 그러다가. 자살 안 하고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신부님 때문에 술 끊었어요. 신부님 때문에 우울증 고쳐졌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제가 이 본당 신부 때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법대 수석, 사법 연수원 수석한 친구가 있었어요.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 대법관 후보라 그랬어. 근데 이 친구는 바로 로펌 회사로 빠져서 법률 회사로 판사 임용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왜 법률 회사로 빠졌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부님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묵상 꺼립니다. 어떤 묵상거리냐 하면은 그 똑똑한 애들이 그 능력 있는 애들이 판사가 돼갖고요 위에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잔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대개 또 정치판사가 되면은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해요?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그들의 고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뭐 있어. 그러니까 유럽, 유럽에 내가 그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 뭐라 그래? 이거 저기 막, 저기 뭐야. 식당에서 이 서빙 하는 사람도요. 자기는 이 일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난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 어떠냐고 내가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팁받고 팁받고 나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유럽은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서빙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들이 멋있게 넥타이메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60대 할아버지가 서빙하면은 저 늙어갖고 저 뭐하는 짓이냐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냥 나 생긴 대로 살면은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남을 부러워할 게뭐 있어요? 어 제가 그 우리 생태 마을에 음 직원이 하나 있어요. 뉴욕에서 온 직원인데, 뭐,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죠.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메리엔 첫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케네디가 나온 고등학교에. 이 학교는 등록금이 1년에 고등학교인데 1억이야. 1년 등록금이 1억.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가는 학교죠. 되게 중동의 귀족들, 왕족들, 미국의 최고 돈 많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이 학교는 애들이 학교 올때 자가용 타고 안 온대요. 비행기 타고 오지. 무슨 자가용이야. 근데 이 140년 된 학교인데 우리 그 아들이 그 메리엔 초고등학교에 동양인 최초로 학생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컬럼비아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해서 집이 망해갖고 전액 장학생 졸업했어. 얘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돈방석에 앉는 애예요. 왜 돈방석에 앉느냐면 그 많은 친구들한테 어, 야 여기 펀드 좀 넣라. 그러면은 수백만 달러를 벌수 있는 애래요. 그 원래 그렇게 간데 걔네들 그, 그 코스가. 근데 얘는 한국에 평창에 와갖고 아버지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나 연극 하고 싶어. 지금 돈을 집이 망해갖고 돈 벌어도 전찰을 판국인데 또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어요. 왜? 여기 50, 60, 70대 특히 6, 70대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대학 가고 싶어도 네가 무슨 대학이야? 오빠가 가야지. 남동생이 가야지. 그래서 희생당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 가고. 돈 벌어 힘들어도 다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어. 그때는 못살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잘 살아. 정말로 잘 살아요. 대한민국, 물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다잘 살아요. 다잘 살아. 아무리 못 살아도 집에 자가용 하나씩 다 있어. 잠비아에서는 꿈도 못 꾸는 그만만큼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나라야 이제. 그래서 해라. 그고 얘는 NYU 조지 클론이라는 영화배우가 졸업한 유명한 뉴욕 주립대학교 대학원을 갔어 영국 영화학과. 그런 2년을 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졸업을 작년 5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해야 돼? 연주를 해야 될거 아니야? 오디션을 봤는데 시카고에서 조지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해밀턴은 미국의 독립 아버지야. 3인의 독립 아버지야. 어, 시카고에서 6개월 동안 했는데 1,800석 6개월 전성 매진이래요. 근데 얘가 오디션을 봤는데 뭐에 됐느냐면 하 조연의 대타. 조연이 아프면은 나가서는 하 대타로 됐어요. 근데 조연의 대타도 대단한 거죠. 왜냐면은 6개월 동안 받는 돈이 10만 달러니까 1억이니까. 1억. 조연의 대타도 1억. 조연의 대타도 6개월을 끝났어. 그러니까 또 오디션을 또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 친구가 5월 달 끝날 때쯤 오디션을 봤는데 이번에는 바로 브로드웨이에 가갔고 줄리 테이머 감독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죠. 스파이더맨은 알죠. 스파이더맨 만든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언 킹 제작한 감독이에요. 세계적인 감독이죠. 이 감독이 이번에 엠 버터플라이라는 연극을 하는데. 거기에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주연으로 한국인 최초 한국인 최초로 캐스팅이 됐는데 이 지난 10월 27일 며칠 전에 첫 공연을 했어요 아버지가 갔다 왔어 사진 사인도 나한테 해서 다 보냈더라고요 어, 이 6개, 5개월 연극인데 50만 달러래 한 달에 1억씩 버는 거한 달에 1억씩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줄리테머 감독의 캐스팅이 됐다니까. 조지 해밀턴 시카고에서 마지막 공연을 조연의 대타한테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공연 3시 7시 공연을 주연을 줬어요. 우리 잊지 말라고. 브로드웨이에 가도 우리 잊지 말라고 주연을 줬어. 주연을 줬는데 얘는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나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그런데, 마지막에 공연하는데, 커튼콜을 하는데, 15분 동안 커튼콜을, 앵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키가 워낙 작으니까, 다른 스텝들하고, 같이 연극하는 친구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뛰어서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15분 동안 앵콜, 커튼콜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편지했어요. 신부님, 정말로 감사하다고. 신부님의 배려, 유머. 내가 많이 웃긴가 봐 걔한테 신부님의 유모 배려 사랑으로 자기네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고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신부님 생태마을에 돈 갖다 주는 게 자기 미션이래 미션 근데 저는, 저는 그 친구한테 돈 받을 생각 전혀 없어요 나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돼왜 내가 그 힘들게 버는 돈을 뺏어서 써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되는데 어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누가 행복하냐면 내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럼 보면은요 내가 뉴욕에 강의 갈때 보면 강사료 다 주고 왔어. 쓰라고 학비 천 달러 이천 달러. 그러니까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용돈을 주는데 잘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증권가에 갔다면 친구들 뒤치다거리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뭐그 친구 가술 같이 마셔주고 어려운 일 해결해주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섰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네.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먹고 그다음에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지난번에 크로아티아 간 친구들이 아 너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는 과달루페 가자고 멕시코 과달루페 그래서 개를 모을 파냐 보니까 아, 그래서 갈 생각도 있어요 같이 전 과달루페를 두번 갔다 왔거든요 하느님 만나는 거는 돈을 좀 써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만나죠 하느님이 활동하시는 곳에 가서 체험을 해야지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언행은 인생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내뱉는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반영하며,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가벼운 말이나 예의 없는 행동은, 듣는 이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품위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행에 있어서 실수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언행이 지속된다면 자신은 물론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나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내 친구가 그 종업원에게 반말하거나 어투를 거칠게 하면 이것은 정말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일삼는 분들은 이 친구들이 내 자식 같아서 그랬다.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 라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내가 편하다고 상대방도 나를 편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건큰 오산입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종업원을 마주하면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동시에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투를 사용하면 종업원은 이런 말투에 크게 감사함을 느끼고 내가 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가 원활하게 잘 이어졌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서로의 호감이 증진되고 신뢰를 쌓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어떤가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짧은 시간만 대화해도 대화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상대방이 반감을 품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하더라도 믿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말투와 부드러운 말투가 정말 한끗 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카페에서 어린 종업원에게 커피를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 두잔 줘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메리카노 두잔 부탁드린다고 말하면 주문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기분 좋습니다. 이런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들을수록 더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뱉기 전에 항상 충분히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을 상대방에게 들었다면, 내 기분은 어땠을까? 라고 처지 바꿔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실수로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했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곧바로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실수했구나 하며 그 실수를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둘째,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거나 재력을 자랑하거나 남을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함이 몸에 베어 있고 그들의 장점을 다른 사람에게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은 이미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티가 나려고 아무리 값비싸고 휘황찬란한 명품을 온몸에 휘둘러도 그런 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은 절대로 그게 귀티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한 아픔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에 대한 결핍이 생기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타인으로부터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는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눈에 가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안타깝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랑은 나를 귀티 나지 않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특히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남들에게 거리낌 없이 말한다면, 박수 대신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부딪혀 있다면 당신에 대한 감정은 증오로 변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은 유한하고 언제라도 잊힐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입 밖으로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인생이란 게 당장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어서 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인생에서 남을 배려하면서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면이 있으므로 남들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려심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배려하는 삶을 떠올리면 자신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려란 내가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피해가 오더라도 오직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바로 희생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아는 희생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희생은 정말 고귀하고 값진 것이니 그 가치를 감히 우운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려하는 사람은 귀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고급스러움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스러운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고급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 평범한 옷을 입거나 값비싼 물건이 없어도 행동을 통해서 고급스러움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품격이 있고 매력적인 사람들은 남의 의견이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배려라는 게 실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것 또한 배려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말을 할때귀 기울이고 눈 마주치기, 고개 끄덕이기 등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남을 배려한다고 해서 내 생각과 주장을 굽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돌려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직설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자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배려하는 게 타인에게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려는 단순히 상대방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런 배려는 그몇 배가 되어서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하며 동시에 공동의 이익과 복지를 추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려란 단순히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내가 타인 관점에서 이런 배려를 받으면 어떨까? 먼저 생각하면 더 뜻깊은 배려를 할수 있습니다. 한평생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라도 남을 위한 작은 배려를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차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귀티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우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아함은 바로 차분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일단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심신이 안정되면 행동 또한 매우 차분해지며 매사에 좀더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먹으면 조급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도 삶의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살면 좋은 인연을 맺는 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대체로 안정적인 사람한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정적이란 경제적 안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분하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행동한다면 상대방은 그런 안정적인 모습의 매력을 느껴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인연이 떠나갔다고 해서 차분함을 잃고 상대방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그 인연은 나에게서 더 멀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차분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수없이 좋은 인연이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을 차분하게 살아야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욕심내고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차분한 마음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걱정과 고민을 내려놓으면 인생의 새로운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은 보통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귀티가 넘쳐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분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조화롭습니다. 그들은 너무 서두르거나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움직이지 않고 적절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합니다.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에 상대방은 당신을 신뢰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깊은 물처럼 소리 없이 흐르는 차분한 사람들은 얕은 물처럼 시끄럽게 흐르는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개선하며 발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차분하게 인생을 살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차분하게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세우고 실현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는 50살만 넘어도 노인 대접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더는 일하지 않고 집에서 손자, 손녀들 재롱을 보면서 한가한 삶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도 했고, 특별히 그것이 잘못되었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더러, 나이 들면 자신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부모는 무한 책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끝이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자식들이 찾아와서 손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야 자식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도와주고 싶지만, 나이 들수록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들다 보니, 자식들이 힘들다고 해도,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와줄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산 기간보다, 자식으로서 산 기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부모 노릇은 정답이 없는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현재까지도 부모 노릇을 하는 분들도 있고, 자식을 독립시켜서 부모 노릇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 노릇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식으로 살았던 시대와 지금 부모로 살고 있는 시대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부모들은 60년대까지만 해도 자식을 평균 6명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평균 1.2명을 낳는다고 하지요. 60년대에는 6명을 낳다가 지금은 1명밖에 안 낳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이 누구 모시고 오라고 하면 부모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이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바쁘고 형제 자매의 나이 차이가 거의 학부모라고 할 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아이를 기르는 시대에는 길렀다는 표현보다는 자기들끼리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에 한 명이나 많아도 두명 정도 아이를 낳다 보니 부모들이 자식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데려다가 학원 보내야 되고 중간중간 식사에 간식까지 챙겨줘야 되고 또 부모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어느 학원이 좋은지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자기가 못한 것들을 앞다투어 시키려다 보니, 자식을 잘 기르려고 하는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에 대한 보호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제 자매가 잘 없습니다. 앞으로 한 20년만 지나도 이모가 뭐지? 부모가 뭐지 하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지요. 지금의 자식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부모와 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독립해서 나와 배우자 두 사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요즘에 많은 엄마들이 마치 그 자식과 평생 같이 살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별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숫자로 보면 부모 밑에서 살다가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고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세 식구,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르면 두 식구, 그리고 다시 한 식구로 줄어들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균 수명이 7년이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대체로 빨리 죽습니다. 남편이 세살더 많다고 하면 여자가 혼자 살아야 하는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라고 하면 보통 남자가 자기 죽을 때까지만 생각하며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대개 환갑 정도를 맞으면 자식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환갑부터 30년이 남습니다. 그 30년은 다시 부부가 사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룰 때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식이 독립을 해서 자기도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데, 왜내 용돈은 안 주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에게 어떻게 기대하고 사느냐 하는 게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본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1960년에는 우리 부모들의 평균 수명이 52살이었고, 그 이후로도 70에서 80세에 가셨고, 또 자식들이 6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른이 돼서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자식이 많아 봐야 한두 명이다 보니,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사실 우리 세대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잘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부모 노릇을 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올인을 해야 할까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쳤을 때,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한다. 이런 태도는 되도록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그 순수함 자체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프면 큰아들 내 집에 갔다. 눈치 보이면 딸네 집에 가고 또 눈치 보이면 다른 아들네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됐는데 지금은 자식도 하나 둘밖에 없고 우리는 100살까지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이 들어 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가 보이면 나중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이 우리 부모의 자식 사랑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가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 사랑을 한다면, 나의 노후는 자식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늙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방식이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고,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반만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데 쓰세요. 자식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내 사랑을 다 바치고 늙어서, 손 벌리는 부모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적당히 하고, 늙어서 손안 벌리는 부모를 원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기 때문에, 늙어서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데, 자식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키워준 부모 봉양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나만 불행해질 뿐이고, 자식 간에도 의만 상할 뿐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3대 바보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보가 누구냐면, 손자와 손녀를 봐주느라고, 계획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거나, 혹시 본인이 지금 그러고 계신가요? 만약 모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김서방이랑 지금 어디 가야 해서, 애들 좀 잠깐 봐줘. 그러면 부부가 약속한 건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손자와 손녀를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첫 번째 바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의를 해요. 여보, 우리 이러다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애들이 상속세 많이 내야 되겠지. 그러면 너무 아까울 텐데, 하면서 미리 있는 재산 모두 물려주고, 용돈 타 쓰겠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번째 바보입니다. 세 번째 바보는, 혹시 손자와 손녀가 와서 자고 가겠다고 하면, 방이 너무 좁을까봐 새삼 그 나이에 집을 늘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종류의 바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로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 그럴 것 같다. 나도 바꿔봐야지 해도, 이게 생각보다 잘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식이 서운하다고 하면, 내가 노후에 너한테 손안 벌리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금도 내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국가 차원에서의 책임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노인들을 봉양할 만큼 세금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는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의 수는 많아지다 보니 젊은 사람이 부족해서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 어떡하지?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1차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에 어떻게 살지를 국가와 자식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고 반만 뒷바라지하고 반은 남기라고 했는데 난 이미 해버렸는데 어떡하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무리하지 마세요. 손자, 손녀 봐주다가 건강 잃는 것도 내 남은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내 몸도 적당히 쓰고 아껴야 자식에게 나중에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세요. 50, 60 되어서 이혼을 하면 요즘에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고 하는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황혼 이혼도 많아집니다. 특히나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들은 남성이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집에 들어앉으면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날 사람은 줄어들고 와이프는 밥 차려줄 때마다 눈치 주고 자식들은 아버지와 안 친하니 말도 안 하고 젖은 낙엽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부부가 서로에게 잘하고 존중해주고,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친구들이나 자식과의 관계도 좀 신경을 쓰고, 배우자가 말하면 공감도 해주며,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식은 4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갈 내 자식이 이 사회에서 따돌림 받지 않고 어디 가서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야 할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저 죽어가는 현상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처럼 안 된다고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생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아픈 사람이 많고 이 때문에 오래 산다는 것도 마냥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많은 노년기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흔히 나이가 든 사람 중에는 아픈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 중에서 아픈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노인의 수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라 70, 80대에도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70이 넘으면 아픈 데가 많아질 텐데, 걱정이다 해서, 내 나이 70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죽기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변화와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작이 아니라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인식하지요. 나이가 드는 자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었다는 것은 누가 결정할까요? 50대까지는 젊고 6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아니면 60대까지는 젊고 7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늙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뭔가를 잘하게 됐으면 더 잘한 것이지, 더 늙은 게 아니지요. 반면에 나는 늙어서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늙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이듦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꿀 때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나이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활 속에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자입니다. 뭐든지 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나는 기운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찾아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자입니다. 예전의 노인은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능동적인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사는 동안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한 기본 원칙 세 가지를 일상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문직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이 들어서 더잘 사는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8조목을 말씀드립니다. 1조목은 움직이자입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계속 써야 합니다. 건강을 얻는 것은 꾸준해야 하고 건강을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몸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조목은 마음을 쏟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사람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생각의 유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레 생깁니다. 봉사도 할수 있을 때 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는 게 좋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3조목은 변화에 적응하자입니다.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과시하면서 그때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현재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매여 있지 않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세요. 주위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후회만 남을 인생을 살면 그것이 나의 과보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조목은 절제하자입니다.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젊다고 체력을 과시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과음 과식은 자제해야 하고 운동도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한 것은 독이 됩니다. 한결같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잡으세요. 오조목은 나이 탓하지 말자입니다. 나이는 탓할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할지 말지는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무엇이든 도전해 보세요. 일단 시도해 보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6조목은 남 탓하지 말자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합니다. 또 이런저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실컷 해도 됩니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잃어보세요.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7조목은 어울리자입니다. 인생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지 말고 어울려야 합니다.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병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길가의 꽃도 친구가 될수 있고 내 옆에 책도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팔 조목은 규칙적으로 살자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을 보면 대부분 규칙적으로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은 꼭 지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노년에는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은 며칠 만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운동은 3주는 해야 내 것이 되고, 3달을 하면 효과가 나오고, 3년을 하면 비로소 문화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70살인데 주변에 도움을 받으며 수동적인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고, 100세에도 활동적으로 살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와 선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인생을 너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인생은 그냥 길가에 풀한 포기가 나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하고 한 번씩만 외쳐보세요. 살아있다는 느낌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항상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이유들을 만들어서 움켜쥐고 있지 마시고 놓아버리세요. 살아있는 행복을 지금 누리시면 됩니다.